오늘은 해파랑길 포항구간 13코스 양포항에서 구룡포항을 걷습니다. 이곳은요, 버스 운행 시간이 약 2시간에 한 대씩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구룡포항에 주차 후에 택시를 이용해서 양포항으로 이동 후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달빛이 가장 먼저 찾아든다는 양포항을 지나서요, 장길리 낚시공원과 줄곧 해안을 따라 걸으며 수려한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고요, 구룡포항 1번이 가옥 거리 등 현재와 과거가 존재하는 걷는 재미가 있는 길을 걷습니다. 신창리 부채살 바위 옆을 지나는데요, 기묘한 자태인 부채살 바위는요, 60년 전 사라 태풍 때 이곳에 밀려와서 이곳에 멈춰 있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과 함께 하는데요, 한반도 최동단 지역으로 영일만을 끼고 동쪽으로 쭉 뻗은 길로요, 서쪽에 동해면과 동쪽에 호미곶면, 구룡포읍 장기면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장마을 마을인데요, 이 마을 앞 바다에 고집같이 생긴 바위에 연유하여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편에요 큰 바위가 보이는데 우는 바위라 합니다. 왜 울죠? 일출암입니다. 바위 틈새에요 그림처럼 붙어 자란 소나무와 그 사이로 떠오르는 아침의 일출 조화가 정말 절경이라고 합니다. 아, 간장 아주 맛나게 잘 먹고 합니다. 굉장히 좀 쉴까 했더니요, 개 두 마리가 이미 데이트 나와가지고 쉬고 있네요. 좋은 자리인지는 얘도 나은가 봅니다. 전망 좋은 곳이 또 나왔습니다. 시간만 좀 된다면 저기서 해수욕도 한번 하고 하면 딱 좋겠네요. 데크 전망대도 지나갑니다만 전망은 그렇게 저기는 별로 안 좋네. 갓바위 둘레길을 지금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은 코스입니다. 저희들이 걸어왔던 이곳에요, 영암 1리에 마을 이름 이루어야 될 영암 갓바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 민박집 바로 안에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기가 막힙니다. 아주 마을 앞에 이렇게 장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 있네요. 이곳은 대진리 포구입니다. 아, 저희 말고도 해파랑길을 걷는 분이 또 계시네요. 해광 슈퍼도 지나갑니다. 아, 필요한 거 있으면 이용하셔도 좋겠네요.
좋아요. 간판을 완전 엎어버렸네. 간판이 넘어져 있습니다. 백사장을 떠나가면요, 대화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인데, 이쪽은 물이 많이 불어나면 건너가기가 힘든데, 오늘은 물이 없으니까요,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 가오리 한 마리 해풍이 아주 잘 마르고 있습니다. 뒤에 모퍼리 5천 개가 있습니다. 모퍼리는 어느 지역보다도 봄에 버리가 일찍 되는 포구라요. 버리 못 잘 써서 모퍼라고 불렸다네요. 좌측 바위 앞에 금줄이 쳐져 있어서 치성을 들이리는 곳 아닐까요? 어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속 직진 나오면 안 되고요. 좌측으로 나무 대끝길을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아래쪽 양식장이 또 있었네요. 여기요, 확 꺾입니다, 길이.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경사길이요, 갑자기 아주 훅 내려갑니다. 이거 미역들이 지금 많이 지금 판에 밀려와 있거든요. 축양장이랑 어로 또는 양식에 의하여 생산된 수산물을 알맞은 시설에다가 얼마 동안 보관해서 기르는 곳을 말한답니다. 완전 분위기가 제주도인데요. 돌담길 완전 제주도 분위기야. 구름포 지금 6km 남았다가 지금 이정표가 있습니다. 아직도요. 장길리 복합 낚시 공을 지나갑니다. 장길리 항구의 희망 등대인데요, 물고기야 새싹을 형성화했다 하네요. 장길 폭 안으로요, 나무 데크길이 또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아주 걷는 기분입니다. 버리돌, 버리돌에도 유래가 있는데요, 갯바위 모양이 버리 같다고 해요. 버리야 또는 보리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보리돌 넘어야 할 때마다 이 바위 아래 바닥에서 미역이 많이 나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갯바위로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끝에 내려와가지고요 계속 해변으로 직진입니다. 이쪽에 조금 주의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정 1,2까지는요 국도변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정 1,2 마을에서요 알록달록 비치 펜션 우측길로 들어갑니다. 동네 고양이들 뭐하고 있을까요? 뭐예요? 목이 마르거나 물이 부족하면 물보라 상이가 있으니까요 언제든 이용하세요. 할모사 바위가 떠네요. 오, 진짜 있네요. 아, 설모사 한 마리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잡아야 할 텐데. 네, 하정 2구 폭우를 또 지나갑니다. 항상 햇반길을 걸으실 때는 이정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정신줄 놓는 순간 알바 기본입니다. 계속 치지 마시고 갑자기 좌측으로 꺾입니다. 구령포 저선수라 써진 데에서 우측으로 지나갑니다. 안녕. 구령포 대유통센터에서요 좌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해파랑길 포항 구간 13코스 양포항에서 구령포항을 걸어보았습니다. 달빛이 가장 먼저 찾아든다는 양포항을 지나서요 줄곧 해안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수려한 바다 풍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점이 구령포항은 일제 강점기에 친탈 흔적을 실감나게 복원한 일본의 거리도 있어 한 번쯤 둘러보면 정말 좋을 듯합니다.